그 소녀시대 출신 그 제시카 있잖아요. 아, 진짜 정말 나락으로 빠졌나 봐요. 빚이 엄청 많아졌나 봐요. 80억의 빚 때문에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의 오디션을 참가했다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SM을 등져서 그랬을까요? 그 소녀시대 내에서도 좀 이렇게 저 손절하는 그런 분위기 같더라고요. 예. 뭐 좀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나 봐요. 남자 얘기도 좀 있고. 5인조 걸그룹을 데뷔시키는 중국 프로그램인데 거기 이제 제시카의 개인 프로필이 기재됐다고. 제시카가 조선족으로 소개됐다고. 해당 오디션 30대 이상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국가계 때문에 소시도 그만둔 건데 그게 폭망했나 보네. 무슨 대도 않는 자서전으로 지 멤버들 존나 까더니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었구나. 에헤, 이게 반대. BJ 하지 그냥. 뭐 80억 정도면은 1년이면 갚을 텐데 제시카 정도면. 아니 BJ 하시지 왜 그랬어요? 근데 그 조항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지. 뭔가 다른 매체 방송 활동은 허락을 맡고 한다,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그 연예인 그 계약 그 조항 사항이 엄청 뭐 다양하대요. 아무튼간에 그 30대 이상 여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최종 5명을 선발해 다시 데뷔시킨다는 기획인데 여기에는 이제 JYP 출신의 미세이 멤버 지아, 페이 이 두 멤버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미세이 멤버들 좀 불쌍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좀 애석하다고 해야 되나요? 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수지 원툴인 그런 느낌으로 가버려갖고 이 미세이 멤버들이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엄청 열등감도 많이 생길 거고 졸라 힘들 거야. 이게 진짜 아이돌이라는 게 진짜 쉽지 않죠. 무한 경쟁 체계에서 팬들한테 눈에 딱 들려면은 그만큼 외모도 뛰어나야 되고 사실 타고난 건 어떻게 극복이 힘들거든요. 아무리 성형을 하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한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뭐 예능감이라든지 예능판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좀 예능에서 좀 활약도 좀 하고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케이스 이제 그 가는 루트들이 좀 있어요. 예, 아니면 이제 뭐 연기 쪽으로 쭉 빠져버리든가.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뭐 회사도 잘 만나야 되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연기에 대한 어떤 열정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뮤지컬 판이라든지 드라마 판이라든지 뭐 요즘 이제 웹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좀 도전들 한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좀 쉽지 않죠 아무래도. 예. 네가 연예인 됐으면 승리랑 같이 깜빵 갔다라고 하시는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어찌됐건 저는 뭐 연예인을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뭐 저는 적이라고 하는데 좀 그 그래 생각을 해요. 근데 범죄를 저지르는 거 이거는 모르는 거죠. 예, 연예인을 한 번 해보는 인생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뭐 어쨌건 저도 뭐 그 열심히 뭔가를 제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헛되지는 않았어요. 인터넷 방송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노래도 뭐 많이 하고 노래라는 어쨌건 막 노래라는 코트라는 그
그저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 갖고 지금 12년째 인터넷 방송 지금 하고 있고, 예, 이 시간에도 진짜 어쨌건 1대용 연예인 됐으면 사생팬 됐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준영 톡방에 내가 있었다고요? 무시해야지. 내 썸남 붕어빵 파는데 단점이 있다. 아, 이거 넘어가고요. 다른 거 볼게요. 아우, 스트레스 받죠, 저런 얘기. 예. 너무 좀 음흉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채팅에다 이렇게 자꾸 저한테 한다는 거는. 그거 적당히 좀 합시다. 저도 사람인데. 예. 되도 않는 그개 같은 억까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예. 그쵸, 6시까지 방송하는데, 그런 족같은 채팅으로 제, 그, 사기를 자꾸 꺾고 싶으세요? 저런 채팅 친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예. 쌈변을 펴야겠네. 예. 갑자기 일종의 어떤 현타가 왔어요. 저 문구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라, 그래요? 좀 그러면 지겨우세요. 금융치료해줘야지. 아이고, 우리 또 화살초 경님이 또, 712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좀 진짜 좀 언젠가 한번 정리하긴 해야 될것 같아. 내가 언제 한번 공표를 해야겠다. 적당히 해야지. 아우, 스트레스 받는다. 담배가 떨어졌다, 거기다가. 담배 하나만 줘라. 예전에는요, 제가 뭐 반박도 하고 욕도 하고 뭐 저만의 어떤 그뭐뭐뭐 어감이나 뭐 이런 걸로 뭐 시청자한테 개쌍욕하면서 저 똑같이 막 욕박으면서 이렇게 뭐 대처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예, 그좀 뭐랄까, 좀 지친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도끼찬 모습으로 방송에서 막 굳이 막 욕설 존나 뱉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이가 든 거지, 이제. 형, 그냥 벌레들은 근래 가로가로에 좋은 채팅만 보자.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뭔가 우리끼리 좀 그래도 저 허물없이 지내는 그런 건좀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아, 그냥 한 번쯤은 좀저 현타가 오네요. 저런 분들 좀 보면은 마음이 아프다 그래야 되나? 예, 마음이 좀 아프네요. 예. 저 사람들 웃기려고 한 얘기일 텐데, 듣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좀 좋을 텐데. 그래요. 뭘 웁니까? 그냥 어떤 저뭐좀 지칩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만하세요. 재미도 없어요. 음흉하고 배기도 싫고. 근데 사실 웃기지도 않아, 재미도 없고. 반 담배 피고 있습니다. 블랙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뭐 제가 저런 얘기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동안 이미지가 얼마나, 예? 업보도 있고 그런 거니까. 예. 근데
환하게 빛날수록 그 주위엔 어두운 법입니다. 형님 키읔키읔 형 좋아하는 팬들 더 생각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좀 넘어갈게요. 몇 개 더 보죠. 어디까지 봤어요, 근데? 여기 있네. 포켓몬 그 띠부띠부실 이게 시세표가 생겼다 그러네요? 이제 빵을 구하기 힘드니까 뭐 아예 그냥 이렇게 시세표를 정해놓고 그냥 스티커만 사면 된단 마인드로. 근데 사실 이 스티커만 사는 거는 재미가 없죠. 의미도 없고. 빵을 까갖고 언박싱을 해갖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이거 사람 심리를 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천원씩 주고 사가지고 다 모았다고 해가지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포켓몬 빵 보질 못했다 지금까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편의점에서 납품 트럭을 발견했대요, 어떤 분이. 근데 이제 그 기다렸나 보죠? 포켓몬 빵 나오는 거를 죽치고 앉아갖고. 예. 빵을 납품하고 있었던 걸 봤는데 차가 또 움직이는 거예요. 비행시 같이 저런 걸 왜 사는 거야? 따라갔는데 거기서도 빵이 없다. 계속 없다, 없다 계속 반복을 하길래 그 계속 뭔가 수상해서 봤대요. 그러니까 어제 만났던 여성이랑 마주쳤는데 빵은 또 매진이었다고. 몇 개 사실 거예요 하니까 살 수 있는 만큼 다 사겠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를 몇 군데서 목격을 한 거죠. 한 발 늦은 줄로만 알았는데 여자가 지켜보니까 곧바로 납품 트럭 조수석에 타버렸대요. 이틀 연속 수상한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편의점 본사에다 민원을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편의점 본사에서 이제 그 저 조사를 해봤더니 움직여서 사고 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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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을 했대. 위탁업체 소속 여성은 기사의 조카였대요. 위탁 그 배송 하시는 그 기사분의 조카분이었다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2개월 감봉의 징계를 내렸다고. 4절에 10절까지 한다. 가지가지 한다. 네. 인싸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 좀 상기업 왜 이래? 해체전야 원래 하던 대로 해. 지은 이름 약해졌네. 키우키우. 예,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저렇게까지. 근데 또 뭐 저들이 그게 또 있으니까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난 이제 연돈 거기서 막 진짜 텐트 치고 줄 서서 먹는 것도 이해를 못했었고. 최고 원탑은 유랑 망나뇽 그리고 실용 일려나 포켓몬빵 뭐 한 요 두 가지 정도 같네요. 가슴 성형 의혹이 있었던 유명인들. 예, 그래서 공개를 했대요. BJ 출신 모델 최소미. 최소미 양 정말 잘 됐죠, 그죠? BJ 접고 이제 인스타 여신 등극하고 쇼핑몰도 내고 하면서 굉장히 성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방송하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예, 청글념이나. 그죠? 네. 엄청 오래됐죠? 이 친구 활동할 때가. 저랑 뭐 이렇게 아니 뭐 얘기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뭐 잘 돼서 보기 좋네요. 네.
아무튼 뭐 이제 그 가슴 수술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막 찍고 그랬나 봐요. 이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인스타 모델 쭈리 그리고 BJ 겨울님 자연 H컵인 사람 감동란 장윤주씨. 네. 근데 이거 뭐 가슴 뭐 이런 걸로 뭐 구라치는 뭐 연예인들도 있고 그런가요? BJ들은 많이 봤는데 말이죠. 네. 연예인들 구라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이 그거 있잖아. 연예인 몇 대 구라 뭐. 예. 연예계 7대 구라라고 아세요? 예? 그럼요. 당연히 연예인도 존나 많지. 어느 부위가 됐던 자연이 받아들여야 되죠. 여기서 결정된 상황이니까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미지 지렸는데 유승준 지금 봐도 되게 잘생겼어요. 그죠? 아 유승준 진짜 좀 뭔가 아까운 것 같긴 해요. 항상 볼 때만 느끼는 거지만 김종국보다 더 잘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기는 뭐 비할 바가 안 됐어요 이 당시에. 예. 그리고 이제 헬스가 이제 유행하기도 전부터 훨씬 전부터 헬창이었고 레전드였지. 아는 사람들은 알죠. 김상혁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뭐 10년 넘게 고통받았지 않았나요? 김상혁도 김상혁 아저씨도 엄청 그 예능에서 엄청 날렸었고 목소리가 약간 그 우리 토크온의 감자 같은 그런 그 느낌이에요. 예. 목소리도 굉장히 얇고 어리버리한 그런 컨셉으로 예. 훨씬 더 지금으로 거다. 따지면 이제 김종민 아저씨보다 좀 더 그 상위호환이었다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예. 그런 그 연예계에서 그런 저 포지션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좀 음주운전 하나로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죠.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한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또 이혼하고 또 거기에 또 계속 잇따른 구설수들이 좀 있었죠. 김상혁 씨 참 예 너무 그래서 최근 모습들 보니까 너무 풀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좀 마음 아파요. 예. 신정환 아저씨도 마찬가지죠. 뭐 유튜브에 뭐 구라스 예. 현 뭐 구라 뭐였지 구라스 현 이 채널 예. 맞나? 아 전라스 그러지 마요. 지금 이제 영상 컨텐츠를 이제 안 하죠.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제작진들도 이제 철회를 한 것 같아요. 꽤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윤종신 아저씨랑 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채널 운영하고 그랬었는데 신정아 씨는 지금 뭐 갈 데를 잃어버린 거랑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번이나 좀 고배를 마셨죠. 뭐 종편에서 예능 프로그램 기획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신정환 아저씨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시청자들 항의로 인해서 무산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탁재훈 아저씨랑 해가지고 둘이서 좀 뭐 하려고 그랬는데 뭐 반응도 떳떳미지근하고 그래가지고 뭐 뜨뜻미지근하다 해가지고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개인 채널도 만들고 해가지고 뭐 Q&A도 하고 이거저거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저 유튜브도 접은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 관심이 많았냐면 제가 저 나락 갔을 때 좀 약간 그 동질감이나 어떤 저 그걸 얻고 싶어 갖고 예 약간 좀 저도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7월이었나 8월 달이었나 예 다음 날 게시판 개방 날란 거 JTBC 뒤지게 욕 처먹음 그쵸 아는 형님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전 그 룰라 멤버들이랑 같이 나와서 했었는데 뭐 제작진들이 시킨 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세탁기를 돌리려고 김희철 아저씨를 좀 투입해갖고 김희철 아저씨가 좀 이렇게 세게 발언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뭔가 사이다 영상이 되면서 더 미움을 받게 돼버린 그런 좀 안 좋은 사례다 뭐 이런 얘기가 하고 싶네요. 아무튼 그랬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숙로드 예 자숙하고 있던 시간 동안 이 나락간 연예인들 나락간 유튜버들의 행보 이런 거 검색 존나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정 아저씨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또 예능 캐릭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였죠. 예. 신정 아저씨 댕기열. 그리고 아저씨가 진짜 재밌긴 했는데. 맞아 맞아. 지금도 막 레전드 많이 나오잖아. 대신 이제 연예계 쪽에서 좀 태도가 안 좋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탁재훈 아저씨 같은 경우는 태도 개선을 했다 그래요. 이제 세상이랑 발 맞춰 나가야겠다. 내가 잘나고 내가 낸대 하는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제는 촬영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맞춰서 나오고 예전에 과오를 이제 청산하기 위해서 좀 뻔뻔함의 컨셉을 가지고 가지만 그게 그냥 컨셉일 뿐이고 인간은 인간적으로는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클라라 이분도 좀 클라라 씨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좀 많았죠. 특히나 이제 여초 사이트에서 굉장히 싫어했었고. 이쁘고 몸매 좋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여우짓이 너무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네 노출로 뜨려고 한 적도 없고요 또 있었고 뭐 구라라라고 해가지고 의혹이 좀 많았죠 구라라 예 네. 거짓말 총정리하면 엄청나죠 요가를 배운 적이 없다 그랬는데 어려운 요가 동작을 소화해서 출연진을 놀라게 했는데. 이전에도 다른 방송에서 요가를 하는 모습 수차례나 공개한 바가 있었다. 방송의 어떤 그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죠? 아무래도 그 케이블 TV 같은 케이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공중파나 이런 데 비해서 약하니까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작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파스타를 선보이며 보기도 예뻐야 맛있다고 생각한다. 해피투게더 그 요리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코너. 재밌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들게 됐다라면서 자신의 창작 요리인 것처럼 소개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뭐 이미 공개된 레시피라면서 비판하고 거기도 이제 죄송합니다 변명 해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레시피 도용을 인정하고 사과의 글도 남겼고 요가도 있었고 또 식신로드에서 치킨이랑 맥주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저 아나운서 누구였죠? 예 박지훈 아나운서 분인가? 그분이 이렇게 표정이 진짜 썩는 게 나오면서 그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 치맥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이어트 때문에 참고 있다고. 근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뭐 치맥 엄청 좋아한다 그러고 연예인이랑 교제한 적도 없다고 밝힌 그는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라스에서 톱스타였던 남자친구와 스토킹해서 두려웠다. 지금 현재도 톱스타라고 고백한 바 있다. 뭐 이런 거. 숱한 구라가 좀 있었다. 예.
세상 미친년이라고 하는데 아 글쎄요 이분이 미친 사람인지 아닌지는 직접 겪어봐야 알겠죠. 예, 근데 구라를 너무 많이 치긴 했어요. 사소한 구라들이 이렇게 좀 모이고 모이다 보면 거의 저처럼 안 갔습니다가 되겠죠. 예,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저도 왜 안 갔습니다 왜 했는지 저도 진짜 참 예. 그때가 아마 너무 잘 될 때라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좀 욕 좀 좀 같이 좀 처먹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도 이제 뭐 사실 조언을 구했었죠. 내가 사실 지금 뭐 이런 의욕들이 있고 막 이런데 뭐 사실대로 하는 게 어떻냐 어떻겠냐 막 이제 조언도 구하고 그랬었는데 아 형 얘기하지 마 그냥 저 뭐야 끝까지 웃겨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알아요 이랬는데 결국은 왜 이렇게 됐죠. 예. 그리고 또 예, 누가 얘기했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예.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화가 아저씨도 이것 때문에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해피투게더에 나왔는데 이제 뭐 대본인지 뭔지 모르는데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거 정말 미스터리긴 해요. 3,000원짜리 그 패스트푸드점 세트로 30세트를 먹었대요. 30세트를. 예. 30세트를. 말이 돼요? 말이?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TV를 보고 있던 이제 그 사람이 말이 되냐? 30세트? 10세트도 아니고? 이건 찌양도 불가능할걸?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죠. 햄버거 30개도 먹기 힘든데 아 이건 넘어갑시다. 예. 이것도 넘어갑시다. 예. 왜 넘어가냐고? 성역이니까. 예. 예전에 뭐 인방에 성욕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다 좋죠. 좋은데 그 솔직하게 얘기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비호감적이죠. 예. 아, 내 말 맞잖아. 솔직하잖아. 팩트잖아. 팩트 기반으로 뭘 얘기하고 한다 그래도 그 말을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비호감이 돼버려요. 예. 뭔가 이 성욕인 사람들을 건들면은. 그래서 세상은 좀 약간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인정을 해야 돼요. 공평한 세상이 어딨어요? 예.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공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쵸? 예. 그, 뭐, 사실 내가 누군가를 뭐 평가하고 뭐, 그렇게 할 만한 위치도 아니고, 예.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오늘 굉장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자아성찰 존나 하려고 그러는데, 존나 역겹네요. 제 자신도. 예, 씨발남들아. 예. 나는 솔로에 나오는 38살 저랑 이제 2살 차이 나시는 분인데 나는 솔로 옥순이라는 분이네요. 예.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엄청난 분이에요. 틱톡이라는 그 회사에 예,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원이라고. 이전에는 이제 이베이, 샤넬에서 근무했었는데 썸 한 번도 안 타봤고 남자랑 손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옥순 씨가 살면서 한 번도 남자랑 어떤 시그널이 없었다. 일하느라 뭔가 나의 어떤 그 성취, 나의 그 성공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어떤 그 자아실현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정말 성공만을 쫓는 사람은 이성 교제나 이런 것 자체를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성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방해가 된다, 그런 요인이다 싶으면은 그냥 가감 없이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정말 확고했나봐요. 외모도 솔직히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 이 옥순씨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썸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 이거는 성향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그 성공하고 싶은 그런 예 야망 때문에 많이 쳐냈겠죠 남자들. 다음 어떤 그 저 DC 올라왔나요? 주계로 올라온 글인데요. 여자친구가 바람피는 걸 직관 후에 헤어졌다. 존나 트라우마겠네요. 8년 정도 만났는데 이 8년 동안의 그 신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냥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건데, 이 썰 한번 볼게요. 예, 뭐 썰만 나오면 주작이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많이 참았거든요. 당신들은 식견이 너무 부족해. 예, 시야도 너무 좁고 자신의 삶으로만 남들을 평가하려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당신들은. 예, 뭐만 했다면 주작이라 그러잖아. 예,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찐따 그 자체란 얘기예요. 그러지 좀 맙시다. 예. 자, 20대 초반부터 8년 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는 둘 다 서울 살다가 이 여자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갔고 이제 좀 떨어지게 됐고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다. 방을 구하고 생활하기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8년 만났으니까 6년 차에 뭐 이런 변화가 있었군요. 예. 아니 왜 그렇게 막 비꼬고 커뮤니티야 그래 뭐 DC 글이 뭐 그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식견까지 얘기해야 되냐 라고 좀 이렇게 또 따지시는데 뭐 아니 방송 왜 보십니까? 제가 오늘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네요. 아니 왜 그러세요 다들? 에? 뭐가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근데 넘어가고 이거 뭐 보기 싫으면 안, 뭐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왜들 그래요? 예. 제가 그냥 무시하기가 싫어요, 오늘은. 왜 무시하기 싫은 줄 알아요? 피곤해요. 예. 졸려서요. 예. 그니까 괜히 시간 끄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왜들 그러세요? 예? 아, 왜 이렇게 뭐가 그리 불만들이 많아요? 예? 좀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예? 예. 아이고 우리 살초기가 오늘의 이슈 언제까지 해? 왜 미스테리 보자고 하게? 모르겠어. 좀 더 할 거야. 밥 뒤지게 처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그것도 맞는 얘기 같고요. 자 봅시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이 커플이 8년차 연애를 했는데 6년차 때 여자가 이제 좀 저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장거리 연애를 했대요. 예, 둘이 굉장히 좀 오래 만난 사이고. 저게 주작이면 어떻고 심하면 어떤? 그냥 재미로 쳐봐 기웃기. 그래. 그래서 오래 만난 사이인데 얘가 절대 이런 행동이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8년 동안에 그 신뢰감이 있으니까 그죠? 믿을 수밖에 없죠. 결혼할 거라고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번 주 토요일에 다른 새끼랑 자기 자취방에서 이저 정사를 벌이는 거를 직관을 해버렸다 그래요. 저번 주 일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예전부터 내가 말 안 하고 집에 가거나 뭔가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서프라이즈, 예,
회사 끝나고 데리러 가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번에도 그걸 못 잊고 오랜만에 좀 여자친구 만날 때 좀 서프라이즈 좀 해줘야겠다.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해서 그냥 문을 따고 비번을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여자친구 자취방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남자랑 물고 빨고 아주 지랄이 났더라. 얼마나 열중했으면 도어락 소리도 못 들었겠냐. 들어가니까는 두 년놈 다 멍하니 나를 한 3초간 쳐다보고 있더라.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돼버렸고 둘 다 뚝배기를 깔라다가 괜히 병신들 건드려 좋을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담배 한 대를 쓱 폈다. 그 다음에 차 타고 집에 가고 가는 길에 전화가 존나게 오는데 그냥 다 씹어버렸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린 뒤 깡소주 한 병 들이키고 그대로 난 잠잤다. 맨정신에 자기 힘들었겠죠. 일어나니까 카톡으로 미안하다, 잠깐 미쳤었다 등 뭐 개지랄 해놨더라. 그 전화해서 얘기하고 헤어졌어. 내가 평소에 진짜 그 NTR 같은 뭐 이런 그 장르를 즐겨보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니까 그 족같은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 8년 동안 만난 게 한순간에 더러운 기억으로 바뀌어버렸어. 너네도 여자친구가 만약에 자취나 타지로 이사를 가면은 한 번쯤 의심해봐라. 나도 절대로 인연이 이럴 깡다구도 없고 그럴 생각조차 안 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까이니까 얼척이 없다. 네, 댓글에 이걸 그냥 나왔다고? 병신님? 그럼 뭐 때려야?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그 길을 걷어차노. 같이 하는 게 인류지. 인류. 인류 되게 너무 빡센 거 아님? 사실 이거 이 댓글 때문에 내가 이거 읽은 거예요. 이런 걸 좀 약간 긴 거를 한 데 있어서 주작이네, 넘어가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봐요. 응? 예, 네, 댓글 재밌잖아. 그래서 봤던 거야. 알겠죠? 근데 뼈 있는 댓글 한마디는 있어요. 뭐냐? 오히려 좋아. 이 M 이 미라는 사람이 이제 미라는 이제 그 제 카페 회원분께 써주신 글인데요. 내 여자친구라도 절대 믿지 마라. 이건 남녀 모두 다 해당이 된다. 여자친구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커플이라는 걸 떠나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 제 3자로 봤을 때. 다만 그들은 너와 관계가 더 가까워졌을 뿐이지 너의 여자친구라고 너의 남자친구라고 해서 믿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함부로 믿는 거 아니다. 그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일지라도 쉽게 믿고 신뢰할수록 상처를 받는 거는 더 커진다. 네. 좋은 얘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언이죠.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쓰네요. 떡치는 거 직관은 못했는데 내 여자친구와 둘이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건 직관해봤다. 인연이 친구 만난다고 대학로에서 논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느낌이 좀 쎄하더라. 카톡 보내면서 상태를 봤는데 뭔가 이상하더라. 대학로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대학로로 가봤다. 찾다 보니 갑자기 현타가 와서 다 포기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낯익은 여자랑 모르는 남자가 팔짱 끼고 지나가길래 뒤돌아봤더니 인연이었다. 진짜 동물적인 그런 뭔가가 있음. 맞아요. 저는 바람 피는 거를 구경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아, 한 번 있었다. 뭐 보지는 못했는데 헤어졌어요. 전 그냥 바로. 예. 제 여자를 한 번도 안 때려봤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번 때려봤네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 저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그 친구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진짜 20대 초반에 그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일자리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할래? 헬스장 그 저 뭐지? 헬스장 카운터를 본대요. 그래서 뭐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면접하는 것도 따라가주고 뭐 그랬어요. 응원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우리 집으로 오는 그런 날이었는데 좀 충격적인 걸 봤죠. 근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그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때린 얘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냥 저 만나지 말자 그랬어요. 그냥 쿨하게. 욕도 안 했어요. 욕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내가 그걸 겪어보니까. 예, 욕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쌤쌤인 게 저도 바람 펴본 적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별 감정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방송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알게 되고 뭔가 이거 너 아니야 혹시?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다는 걸 알면 굉장히 저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요? 앞으로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마주칠 일은 없는 사람이겠지만 그거예요. 뭘 발견했냐면은 저한테 왔어요.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쓱 보니까 좀 이상해요. 예, 옷 매무새도 좀 뭔가 단정돼 있지 않고 무슨 일 있었나 했는데 회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술 먹고 이제 왔는데 거의 인사불성이 됐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보니까는 옷 매무새가 많이 이상해. 빤스를 안 입고 온 거예요. 빤스가 가방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예.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사실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뭐, 트레이너 차에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랬냐고. 쓸데없는 소리. 그랬냐고. 얘기를 물어보고 또 알았다. 네. 우리 쌤쌤이다. 너가 나한테 복수했다고 생각해라. 왜냐면 저도 바람 한번 펴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입으로 얘기했어요. 안 걸릴 수도 있었는데 네. 뭔가 너무 양심에 그 당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양심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했죠. 나 사실 바람 폈다고. 예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너 몰래 만났다고. 그때 이제 지가 알았을 때 우리 집에 그 화장실에 거울을 깨버리더라고요. 주먹으로 쳐가지고 악지르고 놀래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손에 피가 질질질 흐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미치는 모습을 내가 보고 나니까는 절대로 앞으로 바람을 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나서 마음을 다 잡았는데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이런 상태를 보니까 그때 이 친구의 기분이 이해가 가고 뭔가 세상에게 배신당한 기분도 들었어요. 나는 앞으로 똑바로 살 생각이었고 절대로 바람을 피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어요. 너 나한테 복수했다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나도 뭐 너한테 미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이쯤에서 헤어지자. 근데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나 열받더라고요. 예. 아니 이미 너랑 나의 지금 신뢰가 이렇게 깨져버렸고 우리가 그래도 2년 이상 사귀었는데 너가 나 군대도 기다려주고 곱하기 10년 차다. 얘 말투랑 말 속도 보면 대가리 굴리면서 말하는 거 다 알겠다. 그래서 아니 믿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뭐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뭐라고 해도 내 기억 속에 있는 그냥 그때 그 있었던 일을 그대로 풀어내는 거니까 예, 뭐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너가 박일 문화 너가 나한테 복수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네 기분이 이해가 가고
나름대로 좀 정신을 차리고 그냥 이런 경우에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막 배신감에 막 미쳐버리는 그런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난 체념했어요 그때. 체념했어요.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얘기했죠. 담배한테 피면서 이렇게 하고 가라 하고 뭐 저 뭐야 앞으로 보는 일 없는 걸로 하자. 알겠어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죽어버리겠대요. 내가 왜 때렸냐면 죽어버리겠대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나 그냥 지금 당장 나가서 차에 뛰어들어서 죽을게. 죽어봐. 근데 진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눈빛을 보는데 내가 그래도 2년 그래서? 넘게 내가 태어나서 가장 오랫동안 사귀어봤던 여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눈빛을 내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뺨을 때렸죠. 예. 뺨을 때렸어요. 고막 나가게 이렇게 귀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스매싱을 친 게 아니라 요쪽 턱 위쪽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렸어요. 예. 그게 이제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자를 때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똑똑똑 나가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제 메일함에 남아있어요. 그 친구랑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장문의 메일 공개하겠습니다. 그거 보여주면 여러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네. 보여드릴게요. 뭔가 이제 이런 걸 남겨놓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야. 내가 사실은 평생 그래도 잊지 못할 그런 어떤 그 추억을 안겨줬던 사람이니까 소중한 사람이라서 제가 안 지우고 있었는데 잘했네요. 잘 됐네요. 오히려. 예. 보여드릴게요. 근데 난 이거 방송에서도 보여줬어요. 근데 바람핀 썰은 사실 그 당시 이제 뭐 좋은 얘기라고 얘기를 일부러 안 했던 거죠. 예. 2009년 2월 2일이네. 미쳤다. 포에버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낸 내용입니다. 이름만 지울게요. 예. 이름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복붙 하는 거 복붙. 지인들 이름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 오기 두세 시간 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아 글을 쓴다. 이렇게 너한테 글을 쓰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게 미안하구나. 사실 짐 챙겨가고 나서 문자로 남기려고 했는데 네가 갈 때쯤 내 기분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글 쓴다. 너도 알겠지만 내가 감정기복이 참 심한 편이잖아. 딱히 잘 쓰는 재주도 없지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써내려가 본다. 여기 이제 이름이 있었어요. 땡땡땡.
그동안 고생 많았다. 힘든 시간 항상 곁에 있어줘서 너에게 감사하다. 그동안 참. 그리고 내가 이거를 보내면서 그 저 틀었던 음악이 있어요. 예, 음악까지 딱 같이 재생이 되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가끔씩 방송에서 불러주는 노래예요. 예, 이기찬의 우리 그만 아프자란 노래예요. 저작권 때문에 안 틀고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세요. 가사가 구구절절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힘든 시간 동안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동안 참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오늘까지도 450일 정도 된 것 같다. 날 잡으면서 너나 나나 나에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을. 이게 헤어졌던 기간까지 하면 더 길어요. 예, 헤어졌다 사귀었다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아니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 같았고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 이제야 쓰는구나. 내게 좋은 경험이었고 너 또한 마찬가지였으면 좋겠다. 사실 이틀 전만 해도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도 못했는데 떨어져 있는 4일 동안 쉴 새 없이 내 마음을 다독거렸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서로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 31일 네가 먼저 느끼고 나서 헤어지자고 내게 문자를 보냈겠지만 먼 훗날 만약에 우리가 다시 마주친다면 그땐 정말 서로 절실히 원하는 음악의 길을 걷고 있길 바랄게. 일하느라 힘들겠지만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잠도 이젠 푹 자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돈도 많이 벌어서 다신 옛날처럼 고생하면서 살지 마라. 같이 살면서 남자친구로나 네 마음 불안하게 만든 점, 가끔 아무렇지도 않게 철없이 행동한 점 미안하다. 내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도움이 되질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라도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한 내 모습을 봐서라도 힘들게 하고 나쁜 기억들 부디 다 잊어주길 바란다. 그 정말 부족하지 않은 남자와 행복하길 바란다. 현실적으로 이게 너에게 마지막 보내는 내 메시지니까 혹시라도 답장 보낼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내게 있어서 너는 평생 잊지 못할 내 반쪽이었어. 굿바이 못난 놈 태훈이가. 이야 2009년 2월 예? 2009년 2월이니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예 존나 옛날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때는 싸이월드도 있었고 이때는 이제 이때만의 감성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글거려 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지금의 감성이랑은 전혀 안 맞죠. 예. 요때 감성이 이랬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아재 같지. 예. 근데 이때는 싸이월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 감성 같은 게 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 대한민국이 처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진지충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예? 그죠? 오글거린다라는 말 때문에 감성이 사라지고, 그죠? 병신된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처망했어요. 예? 나 이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내 젊은 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은, 예.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답장이요. 답장은 안 왔습니다. 예, 읽기만 했고 답장은 안 오고 전화가 수십 통이 왔어요. 전화가 저한테 답장 안 왔고 전화가 수십 통이 왔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을 안 받고 뭐 아무것도 그냥 안 받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안 받았어요. 서로 갈 길 가자 뭐 이 마인드였기 때문에. 진짜 저한테 잘해줬어요. 근데 진짜 그래서 내가 좀 잊지를 못하죠. 누가 배부 미친 놈이래. 절대 내가 잊을 수가 없죠. 얼마나 잘해줬는데. 예 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6시까지 1시간 15분이 남았네요. 참 시간 빠르다. 그래도 오늘 알찼어요. 아, 우리 또 살초기가 500개를 가냐 이제? 어딜 가요? 야 이 시발 족돼지새끼야, 너 때문에 귀한 방송 시간 30분 날라갔다. 6시 30분에 방종해라. 컨텐츠나 왜요? 내 이야기에 이제 집중을 왜 안 하세요? 에? 내가 썰 푸는 것도 방송의 하나 일 아닌데. 완벽 그 자체. 미스테리아. 코스테리 가냐고 형키우. 생각 좀 해볼게요. 일단 제가 뭘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예, 저는 이렇게 방송이 짜여진 각본이 싫습니다. 이게 개인 방송의 그거 아니겠어요? 예,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예, 좀 싸가지 없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개인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스테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때요? 해주세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또 시간 끌다 자게? 여러분들은 볼 거면서 이렇게 불만들이 많아요. 응? 뭐 민심 잡는다는 명분으로 여러분들이 시키는 거 다 하면 방송이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지도 않아요. 환불 종료. 응? 그러지들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해가면은 방송이 잘 될까요? 안 된 경우도 많았어요. 나는 이제 저를 믿는 거죠. 방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이 새끼가 오늘은 이거 하겠구나. 좀 나랑 안 맞으니까 좀 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도 이게 건방지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방송이라는 거를. 예. 알겠죠? 예, 부탁을 할게요. 건방져요? 아휴. 그렇게 이렇게 좀 안 건방지게 좀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좀 달래야 되는데 제가 요즘은 솔직히 여러분들 달래는 게 좀 지쳐요. 예. 네. 뭐라 해야 되지? 사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사이코패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좀 가끔씩 사이코패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예. 네. 저희가 좀 진지한 시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나는 여러분들 채팅 보면은 정말 다 미친 사람들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사이코패스로 보는 것 같은데요? 그쵸? 여러분들은 나를 사이코패스로 보고 나는 여러분들을 사이코패스로 보고. 근데 전부를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좀 지랄맞은 시청자라고 해야 될까요? 지랄맞는 시청자분들 몇 분들은 정말 사이코패스 같아요. 보면 볼 때로 보면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표는 사표를 알아본다. 알아봐, 키우, 키우. 그런 거일 수도 있지. 담배 하나 더 줘라, 라피아. 4,000명 중 채팅치는 한 30명 정도가 물타기 주도함. 아, 그걸 또 분석했어요? 그럼 그 30명을 죽여버리면은 제 방송이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잘 갈까요? 그 30명 명단 좀 저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아, 우리 또 살초기가 119개를 너무 고맙고.
바이크 방송 또 언제 할 거야? 이제 바이크 방송을 조금 제가 생각을 했는데 혼자 다녀보는 거를 좀 해보려고요. 방금 방송을 킨다면 바이크 단톡에서 이제 제가 동호회 활동하는 거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바이크 방송할 때는 혼자 좀 다니는 걸로 좀 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장면들이 좀 감성이 달라. 혼자 다니면 약간 찐따 여행 같은 느낌이 들고 여러 명이서 다니면은 약간 인싸 느낌이 좀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죠?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인싸 문화는 못 참아? 여러분들이랑 일단 소통을 잘 못해. 왜냐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되니까, 예, 주변 사람들이랑 이 대화 내용들이 이제 좀 많이 나가서 여러분들은 좀 약간 왜 우리랑 안 놀아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쵸? 이번에 좀 제가 그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 방송 시간이 계속 가는 게 아까워요. 아니, 내가 그래 뭐 진짜 좋아서 한다는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서 한다는 얘기겠지만 그러면은 좀 저 예. 뭐 명분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예. 또 구독 같은 거라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예. 팬가입을 넘어서 구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예.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명구이웃다 아이니까 명구이. 아유 화살촉이 고맙다 항상 많이 쏴주고. 제떨이 한번 좀 비워야겠다. 제떨이도 너무 많이 꽉 찼다. 바로 비울게요. 파인애플이 하나 있네요. 왜 이렇게 닭달들을 해대십니까 저한테 여러분들. 방송시간이 7시간이면 매일같이 7시간이면 길어요. 근데 긴 시간 동안 이거저거 많이 하잖아요. 네? 집안 원래 구독이는 BJ가 자주 보는 시청자들 자주 오라고 챙겨주는 건데 이놈의 음지 방송은 직접사라고 하네. 아 원래 BJ들이 쏘는 거예요 그거는? 구독 그거는? 아 진짜요? 몰랐어요. 노재는 노재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사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틀려. 아, 별 얘기를 다 듣는다.
그러니까 나는 미스테리 안 하는 거 네 마음 알겠는데 그럼 다른 거 알아서 하던가 아니면 방종하던가 시간 때우는 게 눈에 다 보이니까 이게 시간 때우는 거야? 아니, 방송에서 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좀 편하게 이렇게 소통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왜 뭔가 이렇게 방송을 자꾸 이렇게 그 틀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예 나는 진짜 이거 전에부터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예 진지하게 좀 우리 좀 잠깐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예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냥 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예 시간 끈다고요?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왜 다들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막 많이 나서 내가 뭐 오늘 여러분 많이 화나게 했어요? 예. 아니 뭐 왜 그래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어 집단지성 부르냐고? 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개인 방송인데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컨텐츠를 시키려 하냐. 방구석 백수들 하시오 미흡. 아이고. 미안해 형 나 때문에. 아니야 너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싸우지 맙시다. 난 여러분들 싸우기 싫어요, 진짜. 왜 자꾸 시비 걸어요? 예? 왜 그래요? 왜 나한테? 난 진짜 여러분들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대립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무슨 개인 방송이랑 유튜브 영상이나 TV 방송이랑 착각을 하나 보내 난 켜기만 해도 좋다고요. 채팅치는 수십 명 빼고는 사실 뭐라든 상관없이 견보고 있을 듯 너무 휘둘리지 마요. 인정. 조용히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예. 저 솔직히 미스테리 하면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기싸움하고 싶은 걸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면 해요. 아니 뭐 얼마든지 하죠. 근데 나는 그 태도가 싫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우리 지존 뽀대 포토 완전히 반대 뭐라 하지마. 차라리 우리 엄마를 욕해. 그냥 물타기야. 무시 좀 해. 왜 이렇게 자리 말려 기집애 같이. 그러면은 너무 좀 아니야. 자, 또 뭐 강태하고 블랙하고.